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 빵구문에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자, 이렇게 보고 들으면 맛이 느껴지시죠? 절대적으로 독일을 대표하는 빵 중에 하나인 이 프레첼. 이 프레첼은 정말 진짜 독일적인 것 같아요. 겉은 투박하면서 이 바삭바삭하고 튼튼한 그 표피에 속은 다시 없이 담백하면서 촉촉한 그런 맛. 매일 먹는 밥과도 비교될 만큼 제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 브레첼인데요. 며칠 전 인스타에서 브레드 스코링의 예술 가격이신 브레드 스피레이션님의 이 하트 브레첼을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같이 가세요. 일반적인 브레첼 반죽은 보통 초벌 반죽 없이 아주 간단하게 모든 재료를 한데 섞어서 짧은 발효 시간 거쳐서 성형해서 굳게 되거든요. 근데 이 레시피에서는 폴리쉬, 초벌 반죽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생일수저와 함께 천연 발효 정도 조금 추가해준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폴리쉬 반죽을 사용할 때는요, 그 풍미가 더 깊어지고요. 그 빵의 촉촉함, 신선도가 좀더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반죽들의 맛의 차이를 빵이 갓 구워져 나왔을 때, 그리고 아직 한나절이 지나지 않도록 신선할 때는 거의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갈 때쯤, 그때 그 빵의 신선도가 얼마나 더 오래 유지되는지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워도 전날 플리쉬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다음날 빵을 구우시면 좀더 풍미가 깊은 그런 빵을 즐기실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내가 오늘 바쁘게 준비해서 오늘 행사에서 이걸 다 소모를 할수 있다. 그러면 굳이 플릿이 준비하지 않으시고 간단하게 본반죽만 해서 구우셔도 큰 차이 없이 즐기실 수 있다는 뜻이죠? 어쩌면 지금쯤 마음 급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영상에서 이미 반죽 들어가고 있는데 하시면서 오늘은 한 가정 한 가정 설명을 다 드리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미 예전에 브레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에 링크 따라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이 브레첼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간단한 하지만 중요한 요점 세 가지만 다시 짚어보려고 해요. 그첫 번째 요령, 비교적 짧은 약간 미숙한 발효가 필요하다. 갑자기 두 눈에 동그래지신 분들이 계시죠? 아니, 충분한 발효가 얼마나 중요한데 미숙한 발효? 예,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성형할 때의 특성 때문이에요. 브레첼은 가늘고 긴 원통형 모형으로 성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충분히 발효된 반죽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다면 매끄러운 성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형하는 사이에 따뜻한 체온으로 인해서 이 가늘고 기다란 원통형의 반죽이 계속해서 발효를 하겠죠. 그러면 기포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 되죠. 그래서 살짝 미숙한 반죽으로 성형을 시작했을 때딱 좋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브레첼 굽기를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두 번째 요령. 성형할 때한 번에 길게 다 성형하려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나누어서 성형한다. 그 뜻은요. 이거를 50cm 길이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늘리다 보시면 여기가 찢어지거든요. 반죽이 매끈한 걸 고스란히 보존해 주셔야 돼요. 찢어지면 탄성이 떨어지는 거라서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는 놔두고 이어서 다른 조각도 이것과 같은 방법으로 성형을 한 두세 개를 해주신 다음에요. 그러는 사이에 첫 번째 반죽은 어느새 좀더 유연해졌겠죠? 자, 이제 첫 번째 반죽을 다시 더 늘려주시고요. 이런 방법으로 두 단계, 세 단계 나뉘어서 하시면 반죽을 곱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매끄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영상 주목해주세요. 바로 이 부분이 하트 브레첼이 되는 그 중요한 과정이지요? 마지막이죠. 브레첼을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세 번째 요령. 성형을 예쁘게 마친 후에 2차 발효를 할때이 반죽의 표면이 꾸덕꾸덕 마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건이에요.
어머나, 이상해. 보통은 발효할 때 반죽이 마르지 않도록 젖은 행주로조차 덮어주는데 왜 그럴까 싶으시지요? 조금 다르지요. 왜냐하면 브레첼은 발효를 다 마치고 나서도 오븐에 넣기 전에 한 과정이 더 들어가잖아요. 바로 소단물에 삶아주거나 아니면 적셔주는 과정. 반죽이 꾸덕꾸덕해졌다는 건 반죽 표면에 얄팍한 막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 얄팍한 막이 소단물을 반죽 내부로 깊숙이 젖어드는 걸 방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오늘의 세 가지 요령 짧게 요약 한번 해볼게요. 그 첫째는 비교적 짧고 살짝 미숙한 1차 발효를 한다. 둘째, 성형은 순차적으로 시간을 살짝 두면서 한다. 셋째, 2차 발효할 때 반죽의 표피가 마르도록 해준다. 자, 이세 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브레첼을 구우신다면 정말, 정말 놀랍게도 손쉽게 근사한 결과를 얻게 되실 거예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안녕.